2020년 9월 18일 금요일 4시 19분 오늘 영어 시작합니다. 페고리 여행영어 백 데이 98 케빈님과 함께할 실천 전화영어 구간 반복 선택하고 자 세팅 확인 발목을 삐었어요. 누가? 내가. I. 그 다음에 왼손이고 I sprained my ankle. 정답 확인. I sprained my ankle. 오케이. 잠시 후에 출근 준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아파트 나왔습니다. 출발합니다. Day 98 통증 표현. 발목을 삐었어요. I sprained my ankle. 정답하게. I sprained my ankle. Bingo. 너무 아파요. 주어를 뭘로 잡을까요? It. 우리 잡자. It. 확실히 구분이 안 되니까. It. 너무. 우리말은 너무라고 하지만 원래 너무는 부정적인 표현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정말이죠. 정말 아파요. It really hurt. 정답하게. Bingo. 어디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뭐 하게 해줄래? 에? 날 내가 그걸 좀 한번 보게 해줘. 사역동사 let. Let me 한번 보다. 보는 거 본 봄 봄을 취하는 거예요. Let me take a look. Let me take a look. Bingo. 여기가 아파요. 여기 this. 다음 아파요 물어보는 말. 동사 원형은 hurt. 그래서 정답은 Does it hurt 아닐까요? 정답하게 Does this hurt? Does this hurt?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Head 근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거를 증상이 두통 너무는 지독한 Terrible 그래서 지독한 두통은 A terrible headache 관사어 들어가면서 어떤 증상 가지고 있다 Have 주어는 I. 합치면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머리가 빙빙 돌아요. 머리. Head. 근데 누구 head? 내 head. My. 그래서 주어는 my head. 동사는 돌다. 빙빙 돌다. 지금 빙빙 도는 거예요. Spin. 그래서 빙빙 지금 현재 도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형 써볼게요. 그래서 My head is spinning. 정답하게. My head is spinning. Bingo. 배가 아파요. I have an upset stomach. 정답하게. My stomach hurts. 아하, no. 지금 주어를 my stomach로 잡았군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이건 그냥 직설적으로 my stomach hurts. 배탈이 났어요. 이게 아마도 I have an upset stomach 이지 않을까? 정답하게 I have an upset stomach. 빙고. 배가 쑤시듯이 아파요. 쑤시는 거 콕콕 찔러요. 찔리려면 날카로워야죠. 그래서 쑤시는 아주 콕콕 찔러 sharp 날카로운 아픈 거 고통 pain 그래서 sharp pain. 근데 그걸 sharp pain 얘도 셀 수가 있어요. 관사어 sharp pain 어디에 어디 안에 있어요? 그게 그 sharp pain이 이 배 위 안에서 배 속에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pain 자체도 갖고 있는 거니까 I have a sharp pain 어디에 in my stomach 정답하게 I have a sharp pain in my stomach. Bingo. 몸살이 났어요. 몸살 이렇게 하지 말고 주어는 내 몸이 지금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몸살. 몸살 걸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잖아요. 그래서 I ache 아픕니다. 이 ache는 통증이 아주 그렇게 강력한 통증 sharp pain처럼 강력한 통증은 아닌데 이게 중정도의 강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그래서 I ache 아픈데 어디요? 온몸 전부 다 all over. I ache all over. 정답하게. I ache all over. Bingo. 목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I 뭐뭐 할 수 할 수 있다는 can 움직이던 move 근데 I can move 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거의 움직일 수 없다 거의 움직일 수 없다 barely barely라는 걸 써서 I can barely move 내 목 my neck one more time I can barely move my neck 정답 확인 I can barely move my neck 빙고 이가 많이 아파요 저 이 아파요 이거 아파요 그래서 고통 통증이 아프면서 계속 지속되는 고통이죠 이 아프면 toothache toothache도 또 셀 수가 있대요 a toothache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아파요 그 이 아픈 건 진짜 나빠요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bad a bad toothache 그 다음에 증상 가지고 있다 have 주어는 I have a bad toothache 정답 확인 I have a bad toothache 빙고 허리를 다쳤어요 누가 주어는 I 내가 다쳤어요 다치다 hurt 다음 hurt의 과거형은 hurt 불규칙 동사 so I hurt 뭘 다치게 했어요? 내 허리 my back I hurt my back I hurt my back 빙고 허리가 아파요 주어는 my back 내 허리 my back 그 다음 아프다 hurt 근데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hurt 현재 my back hurt 정답 확인 my back hurt 빙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죽여요 죽여 죽이다 kill kill 동사원형 kill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동작 강조 현재 진행형 써서 my back is killing me 정답 확인 my back is killing me 빙고 my back is killing me 이 근처가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 주어는 뭘로 잡을까요 삐삐삐삐 좋아요 it로 잡죠 it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내고 있어요 it hurts 그 다음 주변을 둘러싸고 근처 around 그 다음 here 여기 it hurts around here 정답 확인 it hurts around here 빙고 day 98 네 끝났습니다 day 98 이렇게 해서 잠시 후 케빈님과 함께 할 실천 전화 영어 준비가 끝났습니다